하지만 수지 씨에겐 원망만큼이나 그리움도 컸습니다. 어릴 때 사진 그거 보니까 사진 한 장 제대로 없더라고요. 같이 찍은 제대로 된 사진이 커서도 찍은 게 없고. 친부와 헤어지며 수지 씨를 데려와 키웠다는 친엄마. 새아버지와 결혼을 한 뒤 아들 둘은 호주에 올렸지만 수지 씨는 동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딸만 호주에 안 올렸네. 이게 말이 되나요? 엄마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날 피로치는 엄마 하나, 엄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용하는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제 그리고 돈이라도 조금 줘야 좀 자상하고 따뜻하고 전화라도 해주니까 이제 그게 사랑이었다고 착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돈 문제가 결혼 2년 뒤 한꺼번에 벌어진 겁니다. 결혼도 웃긴 얘기지만 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 집이 잘 산다고 중매가 그렇잖아요. 그냥 떴다 밀려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던 거죠. 돈을 이제 빼먹을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제가 제 입이죠. 집에 며느리한테 잘못들여가지고 이 집도 아니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요. 부모 사랑 없이 살아온 딸에겐 핏줄은 그저 애증일 뿐입니다. 20년 동안 빚을 갚다 쉰이 훌쩍 넘어버린 사위는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립니다. 2월 23일에 전화하기로 했어요. 전화만 받으려고. 그리고 전화했더니 뭐 일보고 있을 다음에 어디 오전에 이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피하네요. 얘가 지금 내일 아침 전화 계속 안 주는 거죠.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그러니까 다음날 해봤더니 운전중 내일 전화 왔기 또 양평에 딱 보냈어요. 내일 전화 이게 끝이에요. 다 이따 전화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뒤지더라도 너는 운명이 하고 뒤진다 그래 말만 그래놓고 나에 가서 하면은 전화 안 돼요. 100번을 해서 전화 땅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와. 하지만 현재 사위의 연락까지 차단한 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기다려봐. 올해까지 기다려봐. 올해까지. 전화하지 마. 지금 여기 얘기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봐. 좀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 아휴, 이게... 결국 합의서까지 썼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천억자 씨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와, 10년 전에 쓴 합의서가 끝인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거네요.